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목표 지점까지 완주하기 위해 날씨와 지형, 컨디션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무병장수를 향한 긴 레이스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건강검진이죠. 하지만 아프지 않는 이상 소홀하기 쉽습니다. 굳이 이걸 검사해야 되나? 조금 신경 쓰면 되겠지. 솔직히 병원 가기가 귀찮았던 것도 있고. 이게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해볼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혹시나. 저는 크게 암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안 했고 또 바쁘기도 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을 발견한 경우가 무려 30%에 이를 정도로 검진은 건강관리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정해진 나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때 연령과 상황에 맞는 건강에 대한 체크들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잘 받았다 할 수 있을까요? 70대 초반의 서형운 씨는 건강검진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좀 어려운 일을 좀 한번 겪으셨더라고요.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혹시 그때 내시경 하셨던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네. 아, 보셨어요? 네, 네. 그래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검진 받아보셨던 덕택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기에, 그죠? 예. 네. 조기에 위암을 발견하실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는 국가검진을 통해 위암을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2020년에 또 국가검진으로 위내시경을 하셨던 분이고요. 거기서는 이제 조금 심한 위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국가검진을 하셨을 때, 내시경상에서, 다행히 진행성 위암이 아닌 조기 위암으로 발견이 되셨고, 수술해서 일기로 예, 진단이 되셨습니다. 네. 2년 만에 위염에서 위암으로 진행된 병변. 만약 추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건강이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건강보험이 저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죠. 진짜 좋았어요. 항암 치료면 안 받는 것만 해도 황송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 절제 수술 후 9개월이 지났는데요. 살은 빠졌지만 체력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먹는 양 늘어나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많이 내려가면서 또 배 뒤틀리고 아플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드시는 거 꼭꼭 씹어서 나눠서 드셔야 돼요. 예, 예. 그다음에 단백질, 고단백 음식이랑 그다음 예, 예. 탄수화물 좀 적은 거.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순 당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초콜릿, 뭐 네. 꿀, 설탕 뭐 이런 거 들어간 것들이 더 이제 더 빨리 내려가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네. 진짜. 네. 위암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선 내시경 검사 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 내시경 검사를 하셨을 때 헬리코박터균이 검출이 됐다 하신다고 하면 제균 치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시경을 했을 때 뭐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암의 전환 병변들이 발견이 됐다면 주치의랑 상의하시면서 검진을 자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술 후 식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대신 영양소에 맞춰 골고루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늘 시간에 쫓겨 생긴 빨리 먹는 식습관. 아직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한 70년 이상을 그렇게 먹다 보니까 쉽게 안 고쳐져요. 친구들하고 같이 먹을 때는 대화도 하고 하니까 한 10분은 되는데 이제 식구끼리 먹으면 말 안고 먹으니까 그냥 한 5, 6분 고친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다 없어져 금방. 건강에 대해 느슨한 생각이 들 때면 처음 암 진단 결과지를 받던 그날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뭐 돈 있으면 뭐예요? 뭐, 사람이 아프면 아무 낙이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참 중요하다.
갑작스레 찾아온 위기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습니다. 질병은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고 건강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박민구 씨. 그가 걱정하는 것은 혈관 건강과 대사성 질환입니다. 매해 변화가 느껴진다는데요. 제가 기록을 한 10년 이상을 쭉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모르죠. 뭐 올해는 또 봐야죠. 네네. 당도 약간씩 올라가고 지방 수치도 좀 올라가고 하기는 하고 있어요. 검진 시 그가 유념하며 살피고 있는 건 몇 년 전 진단받은 지방간입니다. 그 사이 지방간에 변화가 좀 생겼을까요? 여기 이제 복부 초음파 하신 건데 이 콩밥보다 하얀 느낌이 그 지방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심하지는 않으시고요. 지방간은 그럼 제가 술을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그 지방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체중을 더 빼야 되나요? 그렇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지금 뭐 표준 체중에는 거의 가까우시긴 해서 이게 이제 뭐 드시는 거에서 혹시 좀 탄수화물이나 이런 부분 위주가 되시지는 않으세요? 쉬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세요. 사실은 뭐 확실히 알 수 없는. 네. 근데 이제 한번 보셔가지고 본인이 식사일기 한번 써보시는 것도 그런 부분은 네네네. 나쁘지는 않으세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한 1, 2kg 정도는 살짝 정도 조절하시는 건 저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동맥 총 술을 마시진 않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생긴 지방간. 지방간은 암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인데요. 간 전체 무게의 약 5% 이상 지방이 끼면 지방간을 진단받게 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 간염을 거쳐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 그리고 진행되면 간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간은 간 세포암뿐 아니라 유방암과 대장암 등 암 발병률을 높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알코올성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수가 월등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탄수화물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과잉된 탄수화물이 지방산으로 바뀌면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돼 지방간이 유발됩니다. 특히 대사성 질환이 늘어가는 중년은 더 주의해야 하죠. 지방간이라고 하면 이제 간 초음파나 성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그것을 진단 내리게 되는데 간 기능 수치를 같이 보기 때문에 간 수치상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하면 먼저는 내가 체중과 관련된 부분, 생활습관과 관련된 부분에서 더 교정할 것이 없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흔하게 보는 수치가 AST, ALT라는 수치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정상보다 조금 올라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혹시나 그 부분이 약을 처방을 받다거나 해야 될 부분이 아닌지 추적 검사를 받아야 될지를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면 체중 감량이 필요한데요. 약 5%만 감량해도 지방간뿐 아니라 대사성 질환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열량을 좀 떨어뜨리는 특히 이제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이는 그런 식단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체지방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하시는 게 간 지방간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시작했다는 김경민 씨. 그런데 최근 위장장애 증상이 나타나 고생 중입니다. 제가 이제 좀 체기가 좀 심해요. 그럴 때마다 소화기 계통이 안 좋으니까 제가 뭔가 소화를 좀 못 시켜서 아니면 뭔가 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해볼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혹시나. 네. 위암에 대한 걱정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위 내시경 검사는 만 40세 이상 대상자라면 2년마다 무료로 검진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결과도 갖고 과연 있었군요. 결과는 네.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제 여기 이제 위량 식도 경계고요. 그다음에 네. 쭉 들어가서 심한까지 봤을 때 특별히 뭐 궤양이라든지 혹이라든지 만종기 의심될 만한 조직 검사할 만한 이런 부분들은 없으셨고 약간의 염증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크게 막 문제가 되실 정도는 아니셔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워낙에 이제 뭐 이러시다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관리하시고 뭐 자극적 음식 같은 걸 좀 조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윈니 시험 같은 경우는 그 30대부터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도 계속 내 후년에 또 나오게 되면 꾸준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사 덕에 막연한 두려움이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체기도 많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 위내시경 받고 결과를 받았을 때 아, 특별한 거 아닙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안도감이 좀 있으면서도 앞으로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더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다면 위장검사는 내시경과 조영술 중 무엇을 받아야 좋은 걸까요? 내시경을 시행하면서 어떤 병변이 발견됐을 때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조직 검사를 해서 나쁜 악성인지 아니면 뭐 양성인지를 또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검사인데요. 그에 반면에 이제 위장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위를 좀 부풀 수 있는 발포제와 위 표면을 코팅할 수 있는 이제 조영제를 실제로 먹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엑스레이 찍듯이 찍어가지고 그거를 판독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위의 상태를 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코팅이 잘 되면 그 좀 더 정확하게 보는데 코팅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또 정확도가 떨어지고 위안 검진이라고 했을 때는 좀 위장 촬영보단 위 내시경을 조금 더 좀 추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각종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4, 50대의 경우 암에 대한 위험 요인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6대 암인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폐암, 그리고 대장암과 간암에 대한 국가암검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일반 검진의 경우엔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그리고 만 19세에서 64세 의료급여 수급자는 2년마다, 또 비사무직은 1년마다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